오늘로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이 딱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원로 분들을 비롯한 당 안팎의 여러 인사들을 찾아뵈었고 또 언론을 비롯하여 국민과의 소통에 중요한 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한 달을 지나고 보니 우리 여러 현실이 참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보수가 추구하는 철학과 가치의 공유를 확대하여야 하겠고 정책 연구와 전략 수립 기능을 보강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여의도 연구원의 개편과 연수원의 재건을 통한 당원 교육 강화, 홍보 기능 활성화가 또한 시급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2년여의 우리 여당이 된 후에 당 지도부가 6번 교체되고 사무총장은 대행체제까지 치면 8번이나 바뀐 점이 당의 혼란과 당력 약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에 당의 안정화 방안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환경이 여의치 못하고 또 시간이 촉박하여 이 점은 차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은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대회여야 합니다. 파리 올림픽 이전인 7월 23일 전당대회를 치른다면 우리 법정 시한인 40일이 딱 남아 있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가능한 시간입니다. 우리 당은 일심일체가 되어서 전당대회에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하여 모든 힘을 합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비대위에서는 전당대회 룰 개정을 확정하겠습니다. 비대위에서 확정하고 이제 전국위원회에 상신하여 최종 결정을 보게 됩니다. 이에는 민심을 반영하려는 열린 정당의 요구와 또 당원 배가 운동을 앞두고 당원의 사기 진작을 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방안이 되도록 오늘 비대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결정하겠습니다.